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후보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는 것이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뭐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부자들에게도 소득을 늘려주어서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유지 내지 확대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후보님 뭐 지적이 일면 타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있는 재원을 나눌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새로 재원을 추가로 만들어 가면서 한다고 칠 때는 부자들, 고소득자는 제외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기 싫으실 테고, 그럼 조세 저항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인데 잠깐 계십시오. 조금 전에 1억 발표하신 걸 보니까 아동수당을 7세까지 100만 원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재벌 자녀들을 빼실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물론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10만 원 부분은 모든 아동에게 줍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발표하신 그리고 내용이 이 대상이 후보님, 이제 기본소득을 하는데 한 58조에 60조 들어갈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원 대책이 지금도 문제예요. 이 후보님은 조세 감면 그리고 또 예산 절감 이걸 각각 25조씩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세 감면 25조 원 이거 보면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초선의원들과의 대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증세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5조 원, 이게 어떻게 증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증세 부분은 제가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 때문에 할수 없는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국토보유세 또는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세 이런 걸 부과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이나 조세 저항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걸 전액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 그게 기본소득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제가 아까 지금 제가 제 발언할 때 질문에 자꾸 대해서 안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셔야죠. 제 사회자님. 질문은 규칙을 지키겠죠. 아니요. 제가 발언 중인데 끊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 뭐 네. 50초까지 제 발언 질문에 보장하게 답변을 돼 있으니까 하셔야죠.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그러시면 안 네, 되죠. 이제 좀 네.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후보님이 낸 공약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부자들도 주지 않냐 이 말씀 하셔서 드리는 건데 저번에 1억 청년들에게 만들어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대상을 모든 신생아한테 다 대상으로 했는데 후보님의 정책은 그러면 그 지적에서 벗어나 있는 건가요? 우선 지금 우리는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 씨앗 통장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제시한 양극화 해소 방안은 자산 격차 학부마를 비롯한 주택 공급 폭탄 그리고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또 사회연대임금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자꾸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공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하죠. 제가 자, 말씀드릴까요? 이 조세 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조 가능합니까? 자, 제가 전에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첫째는 전 국민 상대로 첫 해에는 1인당 25만 원씩,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재원은 20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재정이 아마 내후년에 630조 이상이 될 텐데, 겨우 3%에 불과하다. 이 말씀드려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아니, 조세 감면을 하시겠냐, 두안 번째는 하시겠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탄소세, 절감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탄소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 방지용 국토보유세 이런 것들로 상당액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세 감면 25조 하고 또 예산 절감 25조는 철회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집행 계획을 짜는 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딴 얘기만 자꾸 하시면 곤란하죠. 그건 네. 거기에 대해서 철회하면 철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괜찮습니다. 조세 감면할 부분도 있고 새로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증세할 수도 있고 기존 일반 재원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순증하는 재원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지금 초과 세수가 40조 원을 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초과 재원들을 활용하면 연간 20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 제가 묻는 말씀은 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면서 25조 원은 조세 감면, 25조 원은 예산 절감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은 철회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철회하고 네. 그 재원 대책 방안은 달리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재원 마련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드린 걸로 대신하고요. 아니, 아까 그 말씀 마저 좀 해주시죠. 아동수당하고 아까 그 치아통장 1억 원, 아동수당 월 100만 원 이거는 왜 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왜 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25조, 25조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철회하고 달리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난번에 우리 제가 MBC, 대전 MBC 토론할 때도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로부터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1위 후보 아닙니까?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 50초 됐습니다. 네. 자, 후보님. 이거는 후보님과 저의 개인적 토론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예,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저보고 대답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 대답 안 하시거든요. 저한테 지금 계속 공격한 핵심이 왜 부자한테도 지원하냐 였는데 왜 이 치아통장 그 아동수당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본인의 주장은 똑같은데 문제가 없고 저의 주장은 똑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아니 제 답변에 대해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당연히 저도 답변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동수당이든 또 미래시아통장이든 이런 것들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래시아 통장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래시아 통장은 신청하면 갖다 드리고 신청을 안 하면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평생 1회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후보님의 기본소득하고 제 미래시아 통장이나 아동수당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20년 동안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하 월 40만 원을 20년 동안 정부가 부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20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거지 어떻게 일회적입니까? 아니 한 번 드리는 것이고 1회 드리는 건데 그것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이 20세 되었을 때 신청을 하면 드리는 거고 신청을 안 하면 말하자면 아마 우리나라의 부유한 분들은 그렇게 정부로부터 돈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생활 여건이나 우리 지역에 무슨 뭐 이 수영장도 만들고 또 아주 학교도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돈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후보님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경제학자들 3천 명 정도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 이런 분들이 탄소세를 걷어야 저탄소 사회로 갈 수 있다. 그 탄소세를 모두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발표하신 거 혹시 보신 일 있습니까? 아니 그거야 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미국이 그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 정책을 채택한 나라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대 상황이 이제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앞으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분들도 이 시장이 존속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들이 이제 시장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학자들이 탁상에서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본소득은 실제로 이제 복지가 많이 발달한 나라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 복지를 전부 대체하든지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복지 지출이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 늘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 거죠. 정 후보 마무리 8초. 네, 기본소득을 저소득층에게 드린다고 그러면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부자들한테도 드린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걸 뺏어서 부자한테 드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후보들이 전부 다 반대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한 분 빼놓고 나서. 이 후보 이제 마무리. 네, 제가 정리사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길이란 있는 길을 가는 것도 실력인데 필요한 새로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좋은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행정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저항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진짜 실력이죠.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사실은 권한으로 치면 매우 적은데 뭐 국회의장에 감히 비교는 하겠습니까? 또 총리에 비교는 하겠어요? 그러나 성남시장으로 또 경기도지사로 이제 재임하면서 만든 작은 성과들이 쌓여서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새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